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제몽을 꾸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꿈속에서 눈을 떴는데 영문도 모른 채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는 예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어머니와 함께 뛰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흉측하게 생긴 도깨비가 칼날이 박힌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어머니 옆에서 달리던 여자는 결국 도깨비에게 잡혀버렸고 도깨비가 몽둥이로 힘껏 내리치자 여자의 머리가 퍽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마구 도망을 쳤고 그렇게 한참을 뛰다 보니 인자한 얼굴을 한 부처님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동상의 다리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겨우 숨었고 도깨비는 주변을 맴돌며 눈치만 볼 뿐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신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꿈에 보았던 그 여자가 바로 오래전에 잠깐 마주쳐서 인사를 나눴던 아버지 친구분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내분이 2층 집 계단에서 굴러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꿈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어머니를 지켜주신 거라 그리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제몽을 꾼 적이 있는데요. 꿈에 제가 집 안에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이 마구 두드리는 겁니다. 누가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두드리나 하고 짜증을 내며 문구멍으로 내다봤더니 위아래로 온통 검은색 옷차림을 한 긴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당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시던 저희 외삼촌과 많이 닮아있더군요.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남자와 대치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오셔서 문을 확 열어버리셨고 남자는 제 가슴팍에다가 노란색 편지 하나를 안긴 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시던 찰나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겁니다. 알고 보니 꿈에 노란색 편지가 보이는 건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는 걸 의미했고 놀랍게도 4일 뒤 투병 중이시던 외삼촌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와 저는 왜 이런 꿈들을 꾸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완벽주의자인 중위계급의 형이 하나 있습니다. 형은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을 FM으로 처리했는데 그런 성격이 가끔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형은 매사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연대에는 예전부터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은 구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이 원래는 우리 중대가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살 사고랄지 귀신을 목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제가 군복무를 했던 그 자리로 중대를 아예 옮겼다고 하더군요. 원래 중대 자리는 병객과 사무실로 창고로 쓰였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꺼진다든지 문이 스스로 열리거나 닫히는 등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형이 혼자 야간 순찰을 돌면서 병객과 사무실 쪽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 창고 안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난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랬구나. 그래도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고 형은 하사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를 몰래 데려온 거라 그리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화가 난 형은 잠긴 창고문을 마구 흔들어대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두 사람은 아주 태연하게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형의 머리를 스쳐갔고 형은 비명을 지르며 행정반으로 마구 도망쳤다고 합니다. 모든 창고의 열쇠들은 형이 행정반 보관함에 넣어서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관함은 평소에는 늘 잠겨져 있었고 형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만 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창고문을 열려면 먼저 형에게 허락을 받고 열쇠를 받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주임 원사가 병사들과 함께 창고를 확인해 봤지만 안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날 만한 TV나 라디오 같은 물건들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비군 동원 훈련 때 만난 그 형과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전히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형은 자기 정신이 나약해서 헛것을 본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저와 같은 시기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확실히 무언가가 자주 나타났다는 걸 말이죠.